자, 여러분들 확연하게 틀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모공이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발려요. 프라이머 안 바른 쪽은 눈물을 흘린다. 슬프다. 괴롭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슬픈 영화를 봐서도 아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아니다. 거울을 본 거다. 거울을 봤다. 오늘은 눈화장 좀 예쁘게 해봐야지. 파우더 칠도 꼼꼼히 해서 오래 지속하는 롱래스팅 피부 표현도 만들고, 오늘은 눈화장을 깊고 그윽하게 만들어서 눈화장만 예쁘게 해야지. 왜냐면 오늘은 마스크 쓸 거니까. 요즘엔 눈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잖아. 아이라인도 예쁘게 빼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또렷하게 해줘서 정교하게 오늘은 빼줄 거고,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마스카라도 빼놓을 수 없지? 왜냐면 눈화장의 꽃은 마스카라니까. 입술까지 표현하면 완벽하지 뭐.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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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눈화장 번짐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눈화장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미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미치겠어요. 같이 미쳅시다. 예, 같이 미쳐봅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포켓 영상인데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많이 번지시는 분들은 솔직히 눈에 유분감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래서 눈에 유분감을 좀 걷어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 덥고 습한 날씨에 딱 좋은 게 바로 아이 프라이머죠. 그런데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도 크리즈 현상 나오고 저는 좀 별로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피드백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프라이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아이 프라이머를 어떻게 적정량으로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 깊숙이 넣어두셨던 분들, 지금 아이 프라이머 꺼내셔서요, 제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 프라이머 썼을 때 아이섀도우가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어떻게 예쁘게 발리는지도 영상에 그득그득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Go! 제가 잘 쓰는 제품입니다. 코드 아이 프라이머인데요. 정말 가성비 끝장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에센스처럼 발려가지고 되게 가볍게 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어반디케이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크리미한 질감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PPL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코드 아이 프라이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소량을 써가지고요, 살짝 눈두덩이 얹어주세요. 그리고 손끝에 있는 열감을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면봉에다가 살짝 묻히셔서 언더는 면봉으로 섬세하게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자, 유분감을 걷어주는 노세범 파우더를 이용해서 살짝 픽스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다니는 음영감만 잡아주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섀도우의 색감을 되게 풍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섀도우의 갈라짐, 끼임 현상 이런 게 절대 없게끔 해주기 때문에 눈에 아이섀도우가 끼시거나 번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를 꼭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 프라이머를 안 쓰고 아이섀도우를 얹었을 때는 조금 뭉침 현상이 있어서 블렌딩 해주거나 스머지 해주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를 하고 나서 차곡차곡 아이섀도우를 얹었을 때 여러분들 보이시죠? 굉장히 그 발색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눈화장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그 발색을 만끽하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도 아이 프라이머를 써서 그런지 제 느낌인가요? 조금 더
미끄덩거리게 잘 발리는 것 같은, 백지장에다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까지 싹 들어요. 우리 눈은요, 여러분들 굴곡도 심하고 주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거의 거죽이잖아요. 거죽 위에다가 조금 주름이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 끼이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이프라임을 저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게 되면 눈화장이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메이크업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그런 아이섀도우의 느낌 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뛰드하우스 오마이래쉬 생얼카라 중에서 6호 블랙 틴트 마스카라가 많이 번지시는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가 있듯이 마스카라 프라이머처럼 저렇게 투명한 마스카라를 써서 처음에 고정력을 많이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마스카라를 바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인이죠.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중에서 하이퍼 컬링 3호 허쉬 브라운. 저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좀 사용할 텐데 브라운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바르는 것보다 한 가닥 한 가닥씩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깔끔하고 번지지 않습니다. 극소량을 써주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똑같은 색감의 어떤 아이섀도우 있잖아요. 아이섀도우를 거기다 덮어주시게 되면 끈적거리거나 번지거나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 줬는데요. 확실히 프라이머를 쓰게 되니까 그 얹어지는 질감 자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보여드렸을 때 아이 프라이머를 거의 안 사용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좀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색감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저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눈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촬영도 하고 모도 하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가지고 낮잠을 조금 잤어요.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아이 메이크업 절대 안 번지고 팬더도 안 듣죠? 이겁니다. 제가 아이 메이크업이 지금 솔직히 아이 메이크업 한 지 11시간 넘었거든요. 거의 12시간째인데 하나도 번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 안 나갔겠어요. 밖에도 나갔고요. 낮잠도 잤어요. 그리고 편집하느라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런데도 아이 메이크업이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이 메이크업 안 번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김기수였어요. 빠이!